자, 여러분, 이제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기출사건 모의고사, 바로 기성모입니다. 사실 이제 큰 시험을 칠 때마다 이제 저희 커리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국까지 끝나고 나면 뭐 덮을 문제를 만들어내라. 막 저희 뭐 연구실 저를 막 아주 달달달 다 볶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평소에 이제 그 마음속으로 이제 구상하고 있던 것을 카페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기출 문제를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심지어 뭐 열 번, 스무 번 풀었다고 하는데 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틀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런 어떤 화두를 던져본 거죠. 우리 카페에서 기출 문제를 최근 3년어치 기출 문제를 그냥 단순히 섞어서 모의고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뭐 우리 수험생들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 그 4월 20일 날 그 기성모라고 해서 10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죠. 야, 그냥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냈는데 누가 그건 뭐 누가 살까? 누가 들을까? 근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000부씩 우리가 3세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뭐 지방직까지 한 두 달 동안 우리가 3세를 찍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이제 우리 공시세계에서 반응이 상당히 이제 그 큰 편이에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올해도 벌써 시즌이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뭐 우리 연구실에 뭐 기성모 언제 나오냐, 뭐 언제 낼 거냐, 메테로 낼 거냐, 막 애새끼들 아주 사람을 들들들 볶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우리 콘텐츠가 500제 기본이나 500제 심화나 그 다음에 우리 동영모의고사 시즌 1, 2, 3 뭐 이런 것들이 다 솔직히 9급 일행, 7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9급에서도 뭐 소방 솔직히 한국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소방 치는 사람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거든. 몇만 명 되거든. 그 다음 법원직. 이 법원직 한국사 엄청 쉽게 나오거든. 소방도 엄청 쉽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뭐 사회복지. 솔직히 사회복지직 준비생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사 80점만 맞으면 붙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 다음에 또 남경. 요즘에 경찰 문제 엄청 쉽게 나오거든. 근데 남경은 솔직히 85점만 맞으면 합격하거든. 그 다음에 9급 큰 낮은 지역? 어디겠어요? 지방직 중에서 뭐 시군 단위.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뭐 이런 데 있잖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졸라 낮거든. 그 다음에 9급 중에서도 9급 뭐 교정이나 이렇게 되게 컷이 좀 낮은 직렬들 있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장애직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우리 시즌 1조차도 과하다는 거야. 우리 500제 기출 변형 500제 기본이라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과하다는 거지. 우리 9급 기출 문제집조차도 과하다는 거지. 내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9급 큰 낮은 지역, 큰 낮은 직렬. 제가 우리 7급 기출 문제 절대 풀지 말라고 하고 우리 9급 기출 문제집 중에서 난이도 상 990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이 한 10문제 있거든. 그거 아예 손대지 말라 그러지. 아예 안 풀어도 된다 그러지. 그거 안 해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2019년판 기성모를 출간을 합니다. 출간을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제가 좀 진화를 좀 더 했어요. 어떻게 진화를 했냐? 확실히 포커스를 제가 때립니다. 법원직, 소방,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남경, 자 그 다음에 9급 큰 낮은 지역, 그 다음에 9급 큰 낮은 직렬. 확실히 이분들이 포커스야. 물론 그냥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초시생들 중에서 내공이 좀 약한 사람들이 풀어도 괜찮아. 돈 많이 될 거야.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포커스가 한국사가 되게 쉽게 나오는 직렬이나 그 다음에 컷이
확 낮아서 한국사 솔직히 80점, 85점 받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직렬들. 여기를 포커스로 해가지고 이 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어깨 힘좀더 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 12월 22일 날 경찰 3차 시험 있죠. 그 경찰 3차 시험까지 최근 3년 동안 기출 문제를 막 섞었어요. 섞었는데 7급이나 경간 기출 문제는 제가 좀 거의 많이 안 실었어요. 문제가 진짜 좋은 문제, 주제가 비는 것만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9급 경찰 기출이 70%, 7급 경간 기출 문제가 한 30%. 이 정도 섞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안 겹치게 꼼꼼하게 좀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 난이도 하, 난이도 중하. 일단 요 문제가 90%예요. 난이도 중이 회차별로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은 아예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어떻냐면, 요 정도면 실제로 난이도 상으로 보면 9급 시험이 좀 무난하게, 좀 평이하게 나오면 딱요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2019년 기성모는 확실한 컨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직, 소방. 만약에 지방교행이 있었다면 제가 넣었을 텐데, 지방교행 이제는 국가고시센터에서 냅니다. 그래서 제가 뺐어요. 사회복지. 그 다음에 남경. 남경은 좀 애매합니다. 뭐 경찰은 워낙 한국사가 중요하니까 뭐 이건 기본으로 하고 더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급 컷낮은 직렬, 지역 직렬. 요거. 제가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기성모는 우리 동영 시즌 1보다도 레벨이 더 낮은 단계의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릴 겁니다. 한 30분씩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기출 석근 모의고사 12회. 자,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요걸로 한 85점, 90점 정도 꾸준히 나오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직렬들 있죠. 소방이나 법원 문제 없습니다. 진짜. 85점, 90점 꾸준히 나오면 진짜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1월 14일 날 출간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제가 1월 한 25일까지는 다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형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하고 동형모의고사는 저희 연구실이 사실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자, 1년에 모의고사만 10만 부씩 나갑니다, 저희가. 진짜 뻥이 아니라 3년 내내 지금 매년마다 자, 모의고사 우리 동형 시즌 1, 2, 3, 4 거의 10만 부 이상을 찍습니다. 자, 공시 세계에서 물론 많은 모의고사가 있죠. 하지만 자, 기출 변형 문제하고 모의고사 여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이론 강의 저한테 안 들어도 고종훈내 모의고사 안 풀었던 사람은 합격 후기에서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하시고요. 자, 기출 석근 모의고사로 괜히 오버하지 말고 진짜 차분히 좀 다져 나가자.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